이제 전산 다 끝났고, 네. 아까 뭐 이야기했던 거, 이제 뭐, 애동 제자 네. 분들께, 네. 신엄마랑 떨어지지 말라는, 네. 네. 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앞에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신당이에요. 언니가 네. 간단하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윤 신당의 혜윤입니다. 신딸이에요. 네. 나 진짜. 그렇게 아까 잠깐 들었는데 나갔다 오셨다며요? 네, 맞아요. 나갔다 온 소감이 좀 어때요? 왜 나가신 거예요? 본인 성질, 제 성질을 못 이겨서? 네. 저 혼자서로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는, 아, 나는 원하는 게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선생님한테 말을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기도를 받고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기간이라는 걸 이제 와서 깨우쳤지만 그때는 그런 걸 모르고 빨리 말을 안 해줘, 빨리 말을 안 해줘 이 답답함 그걸 내 성질을 못 이기다 보니까 나가게 됐죠. 그 나갔더니 어때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어 이거 뭐 왜 못해? 이랬는데 많은 공부를 하게 됐죠. 고생은 고생, 만고생은 만고생, 돈은 돈대로, 몸은 몸대로 덮치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우리가 이제 신고 타고, 네. 이 친구가, 대상포진이 머리로 올라가면서, 이제, 몸을 다, 거의 정신적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진짜. 아, 그래요? 팔도 그때 수술하고 왔나요? 지금도 핀이 다 막혀 있어요. 핀 막혀 있었고, 거의 뭐, 나 죽는다 하고 쫓아왔어요, 진짜. 맞아요. 지금 차도 많이 쪘는데. 아니, 근데, 그때, 어쨌든, 일을 해놓고, 우리가 사실 북한산에 기도 가서 이 원력을 받고, 이제 자기 집안 출력이 이제 이부 신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같이 가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자가 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네. 이 숙제, 요거 정리하고 나면은 한 달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코로나가 터졌어. 서울이 얼마나 시끄럽겠냐고. 네. 그러면서 이제 딜레이 되고 했는데, 집단이 또 서운했겠지. 근데 내가 다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나가갖고, 돈은 돈대로 쓰고, 눈팅이 맞고, 욕은 욕대로 도 먹고, 거기다 다 좋아. 그러면 일이 떨어졌어. 근데 일이 떨어졌는데도, 애동 선생님들 일을 다 정리해주면 되는데, 우리 때만 해도, 이제 서울에서 선거리라 하죠. 네. 그쵸. 근데 여기 부산 쪽에는 천왕이라 하는데, 그 천왕 선생님을 모시고 일을 했거든요. 우리 때도. 애동이 막 이렇게 일만 떼가지고 설판으로만 하지, 애동이 나와서 뭐 이제 구판에서 한 거리 정도 놀 수 있어도, 그 자기네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잘못하면서 또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갓집 일을 해주다가, 그 제갓집에서 그 집의 조상들이 어떤 문제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찾아오시는데, 근데 그거를 제자가 기도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은 사람 마음이 인간 마음이 조금 흔들리다 보면은 조금 미스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하다 보면 이 제자님이 그거를 옴팍 뒤집으신단 말이야. 그렇게 돼서 왔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제자님들이 좀 신 내리고 이제 선생님들 뭐 유튜브 찍고 이제 겉보이는 겉멋들 여러 가지를 보고 다 그냥 자기네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발 한 옥만 파세요. 이리저리 돌아가 분들 다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뭐야 이거 반성 얘기인 거 시간이야? 반성하세요 지금? 반성하고도 하고 정신을 차렸지요. 이제 한음막 하고 저 끝을 보고 달려가겠다 이제는. 그게 아마 더 빨리 이 신의 길에서 자리를 잡는 길이라는 거 답을 찾게 된 거죠. 저도 이제 제가 봤던 이제 애동 제자 분들이라든지 네. 이제 구독자였다가 이제 신을 받으신 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네. 그냥 이제 신엄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신의 엄마인데 그분만 보고 그냥 가는 게 제일 빠르다. 뭐가 됐든지 간에 서운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대화를 해야 해서 풀어야 되는데 맞아요. 좀 회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그 얘기 않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손해다. 저는 이제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삼자로 봤을 때는 정말 손해거든요. 근데 왜 나가는지는 저는 솔직히 이해를 근데 못해요. 저도 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신우분이 아시잖아요. 네. 난 부산에서 좀 유명하신 선생님이셔. 근데 사실상 우리 엄마하고도 아빠하고도 친부모지간에 자식지간에도 뭐가 마음에 안 들면 틀려가고 싸워가고 안 보고 얘기 안 하고 그만큼 난리치고 싸우는데,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큼 코드가 다 맞겠냐고. 어? 그런 것도 조금 이해를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장님 말단에 대화도 좀 하고 어느 부분이 맞다 안 맞다. 근데 저는 신의 길은 정답이 없어요. 사람도 성격이 틀리고 색깔이 틀린데 신도 다 제각각인데, 우리가 신 어머니하고 그 신 따님이나 아드님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 아드님이나 따님이 어느 정도 기도를 받는데 진짜 신을 딱 받으면 진짜 요만큼밖에 못 듣거든요, 처음에 애정 때는. 그럼 선생님들이 그걸 캐치해가지고 더 잘 잡아주기 위해서 옆에서 그냥 잡아주는 역할이야. 근데 선생님 말이 다 맞다고 끌고 가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뭐가 이런 거 같다 저런 거 같다 그러면서 같이 운운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근데 제자님들이 여기 가서 요거 조금, 저기 가서 저기 조금, 여기 가면 저 또 저기 조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간만 다 보내는 그런 제자님들 좀 많은 것 같더라고 생각도. 그게 좀 안타깝죠. 많이 안타까워요. 안 됐죠. 네. 항상 나가지 말라고 배울 거 진짜 많이 배워갖고. 맞아요. 배우고 나가든지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 저도 다 잘하는 선생님이라고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내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을 봐야 되는 게 있으면은 같이 옆에서 잡아주고 힘을 내주고 같이 운운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기도 받고 해주고 역할을 해주는 게 그게 엄마의 역할이고, 우리 막말로 얘기해서 엄마 얘기 나오면 애기 안아가지고 우유맥이 키워주고 씻겨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 제자님들이 너무 성급한 결정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신을 트기도 전에 그냥 다 하락으로 떨어지고 나중에는 퇴성급한다는 얘기 나오고 나중에는 뭐야 이제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우신 무슨 장난도 아니고 뭐 자기네들 선택했다 말했다가 아니다가 덮었다가,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신중하시게 좀 판단하시고 신 어머니들하고 조금 운운 잘 하셔서 이양지사 이 길로 오는 거 진짜 바른 제자, 또 빠르게 갈 수 있는 제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 신엄마가 하는 말씀을 인정을 합니다. 아니 나도 잔소리 엄청 했어요 얘한테. 제가 겪어본 바 진짜 한울만 파야지만 그게 내가 살 길이고, 그리고 어쨌든 엄마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응애응애 태어나면은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은 커가듯이 이 길도 똑같은 것 같고, 사람 마음 다 버려야 된다는 거,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아 내가 성질도 우욱했다가도 아 이유가 있겠지, 때가 있겠지, 시가 있겠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인내심도 가져야 되면서 그냥 내 기도는 내가 받지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는 나보다 우애인 엄마,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라는 존재로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시 저를 낳고 태어나게 만들어준 엄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모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할 말 하면서 의논하가면서 지내는 게 가족이듯이 엄마도 내 가족이라 생각을 하고 제 2의 엄마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의 몸이 됐으니까 나의 정말 나를 배 아프고 12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아주신 엄마보다 더 이제 애절하게 더 간절하게 더 가까이 지내야 되는 게 신의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내가 지내왔던 가족들보다 더 애살 있게 더 함께하면서 대화하면서 의논하면서 함께 이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도움 받을 건 받고, 또 우리 그렇잖아요. 때로는 사춘기가 오거나 이러면 반항을 하게 되면 엄마한테 대들었듯이 신엄마한테도 대들 수 있죠. 혼나긴 하지만. 근데 그것 또한도 그렇게 싸워가면서도 이겨내고 버텨야지만 이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다른 어떤 애동 제자보다는 더 월등하게 잘나거나 못나지도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올바른 제자가 되고 바른 제자 한 길만 가다 보면은 뭐 헤매는 제자보다는 더 빨리 올라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정말 느꼈습니다. 근데 정도 있어야 되고 우리도 좀 있어야 된다, 솔직히 딱 가놓고. 맞죠? 그치. 근데 정이고 의리고 뭐 그런 것도 없고 신 내려주고 부터는 뭐고, 몰라 이제 어느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야 왜 다 적을 치는데? 나 적을 치는 거 이해를 못하겠대. 근데요 진짜 내가 방송에서 이 말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자신이 먼저라고 나를 아끼는 만큼 상대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 잘못이니 생각을 하고 반성하는 게 일단 제자의 기본 도리라고 보고 기본 자세라고 봅니다 저는요. 근데 제발 적 좀 짓지 마세요. 제발 적 좀 짓지 마. 왜 여기 가면 저 말하고 있죠? 아마 이 방송 보는 애동제자분들이라든지 뭐 신 이제 받으실 분들 꼭 이거 참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진짜 그래.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좋아가지고 서로 마음 맞춰갖고 길을 갔으면 조금 이게 맞든 안 맞든 서로 어쨌든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나중에 조금만 픽하면은 좀 애동 선생님들 저기 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하고 난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당도 지금 우리가 인식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더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그냥 무당 바닥이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참고들 하시고 다들 그냥 자기 각자 자리에서 그냥 앞만 보고 뛰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